2021년 띠별 운세, 8월 운세, 뱀띠의 운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뱀띠 여러분들의 귀여움을 독차지 받고 있는 방패입니다. 예, 8월 운세, 뱀띠 여러분, 좋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많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위나 모든 부분에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재물의 흐름이라든지 인기, 특히 인기를 끄는 거, 그러니까 히트 효과죠. 내가 하는 일이 인기를 끌어요.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그만큼 많은 것이 8월입니다. 하지만 뱀띠 여러분, 너무 티를 내지 마십시오. 좋은 거 여러 사람과 같이 하는 건 좋은 건데, 티를 너무 내고 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불리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뱀띠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띠의 속성이나 동물에 우리 비유를 많이 하는 게 뱀띠잖아요. 나쁘게 이야기하면은요, 극과 속이 좀 달라야 돼요. 뱀띠는 우리가 뭐 뱀 자체가 파충류의 변온 동물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극과 속이 다르고, 좋은 것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나쁜 것도 티내지 말자. 좀 어렵죠. 우리 좋으면 막 좋아해야 되고, 그죠? 나쁘면 또 아무나 붙들어 잡고 막 괴롭다 하소연도 해야 되잖아. 하지만 뱀띠 여러분들은 늘 이 중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약간 이렇게 가셔야 이미지, 자신의 어떤 왜 사회적인 명예 실추가 안 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의 나의 내면을 알아차렸을 때 그것이 이렇게 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힘든 것을 남들이 알았을 때 그것이 덕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밝고 이렇게 행복한 면들 이면에 혼자 힘들고 외로운 것들 봤을, 그 노출됐을 때 오히려 이것이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뱀띠 여러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이렇게 모범 답안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너무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 안 되는 것이 생활하시는데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스스로 외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8월달 뱀띠 여러분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어떤 결과나 좋은 성과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겉으로 표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또는 반대로 내가 너무 지금 힘든 여건인 것이 또 포장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또 표가 나다 보면은 외부로부터 평가가 엇갈리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방심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다칠 수가 있겠다. 뱀띠 여러분들은 처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있어도 있는 척 하지 말고 없어도 없는 척 하지 말자. 자, 2001년 신사생입니다. 21세 되시고요. 신사생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래요. 8월달 운세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공동작업, 여럿이서 같이 했던 것들의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를 물리치는 효과가 있어요. 지난달 우리가 신사생 여러분들을 보면은 제가 마치 아이돌 연습생처럼 그냥 팀워크를 계속 무단히 반복 연습하고 막 했던 것도 하고 막 굉장히 이런 어떤 결과를 보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8월달은 마치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성과가 좋아져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각종 시험이나 자격, 또 경진대회, 또 인턴십 그래가지고, 그죠? 사회적으로 자신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성공의 어떤 형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동료의 덕으로 자꾸 넘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공동의 어떤 결과거든요. 이것은 혼자 단독범이 아니고 공동의 결과니까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 됐다 이런 어떤 모습보다, 물론 뱀띠 여러분 잘했지, 그건 제가 압니다. 방패는 우리 뱀띠 여러분들 편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그 환경에서는 자꾸 남한테 그 공을 돌리라는 거지. 우리 다 잘해서 그렇다, 우리 팀이 팀워크다,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시는 거, 강조. 그죠? 이래야지 우리 뱀띠 여러분들 그것이 다시 돌아와요. 아, 역시 우리 신사생 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쟤는 달라, 이런 평가가 또 된다니까. 그래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아, 쟤는 동료애가 풍부하다, 또 그런 협동심이 좋다, 오히려 덕담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미담 가죠. 미담을 듣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989년 기사생이 있습니다. 33세 되시고요. 자, 8월 달에는 각종 재산권 있죠. 재산권 가면은 크게는 부동산도 재산권에 제일 대표적인 부동산
등기 이런 것, 권리증 이런 것들이 되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라든지 자격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권리도 굉장히 중요한 재산권이 됩니다. 지금 뭐 특허라든지 지적재산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득하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있잖아요. 그죠? 하실 때. 물론 이렇게 국가가 인정하는 뭐 대표적인 부동산은 뭐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시겠지만은 작고 사소한 것들이라도 있잖아요. 등록을 한다거나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어떤 걸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작은 데서 일어나더라고. 작은 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어떤 그런 재능들을 만약에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면은 작은 거라도 자꾸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안전장치를 자꾸 해놓다 보면은 해놓다 보면은 그것이 언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어떤 혜택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89년생 여러분들은요, 자기 하는 분야에서 또는 취미로 하든 뭐로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치를 자꾸 하셔가지고 효과를 보는 내용들이 8월 달에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서 그게 터질지 알 수 없다니까 중요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77년 정사생 45세입니다. 예, 정사생 선생님들은요, 지금 8월 달에 본인도 바쁘신데 또 이제 우리 왜 그 이제 부부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들이 더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그죠? 또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정에만 계셨다면은 이제 다시 이제 사회 진출하는 그런 어떤 뭐 아내도 많고 또 여성이시라면 지금 우리 정사생 여성이시라면은 다시 이제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남편이 혼자 외벌이 하던 부분을 또 메워주시고 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사생의 운세를 보니까요. 여성의 어떤 사회 진출이나 여성이 발전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남편이나 또는 가정에 더 큰 이익이라든지 확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정 경제의 안정을 찾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요. 우리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하는 정사생 선생님들은요. 조금은 자기가 무대 주인공 역할보다는요, 연출자다. 또는 나는 그 뒤에서 어떤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튀면 안 됩니다. 제가 뱀띠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계속 하죠. 좋은 것도 숨겨라. 그 다음에 안장장치를 해라. 남들 모르게 해라. 그리고 대박 날 때도 그것을 터뜨리지 마라. 자꾸 이렇게 실속 있게 해라. 이런 게 자꾸 하는데 특히 정사생 선생님들도 지금 한 그 환경에서는 리더인데 자기 이름을 자꾸 내세우지 마세요. 빠지시고 조직원들 내세우고 자기는 자꾸 뒤로 빠지면서 전체 속에서 이렇게 돋보이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8월 달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기 조직원을 더 부각시켜라. 가정에서는 와이프를 더 부각시켜 더 띄워드려라. 우리 자녀를 더 띄워라. 본인은 뒤로 빠져라. 예, 1965년 을사생이십니다. 자, 을사생 선생님들 지금 8월 달 위기 극복, 전화 위복, 고진감내 이 세 가지의 어떤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승기를 본인이 잡고 간 그러니까 안정을 찾게 되고 또 어떤 부분은 확장세도 두드러지겠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수석 같은 거 보면 왜요? 우리 이제 분재하고 수석을 보면은 그 돌에다가 막 붙이잖아요. 그 막 뿌리를 막 붙여가지고 막 작품 만드는데 이 세월이 엄청 걸립니다. 걸렸는데 이것이 완성되기만 하면요. 이게 이제 돌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작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돌인지 나무인지 그만큼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아, 그만큼 지금 우리 65년 을사생 선생님들에게는 모든 것이 상당히 뒤바뀌고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제 건강도 회복하시고 재활, 구사일생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한 달 되겠습니다. 자, 1953년 개사생. 예, 여러분들은요, 69세 되시죠? 자, 8월 달에 지금 객지에서, 타양 객지에서 또는 해외에서 생활하는 자제분들이 있으시다면, 거기에서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집을 떠나서 멀리에서 생활하는 자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걱정도 많이 되시고 잘 생활하나 싶은데, 8월 달에는 이런 어떤 멀리서 고군분투하는 자녀들의 어떤 좋은 소식들, 뭔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소식을 들으면서, 한숨 돌리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개사생 선생님들의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많이 찾게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희망과 자식
자녀분들이 잘 되니까 어때요? 내가 마음이 든든해지고 가정경제가 또 이제 안정을 찾아가니까 생활적으로도 탄력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은 이제 새 출발의 흐름을 갖게 되는 우리 개사생 선생님들의 8월달 되겠습니다. 뱀띠 여러분들은 8월달 전반적으로 상당히 경사가 많고 어떤 권리 취득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안정적으로 등록을 한다거나 또 앞으로 언제 어디서 좋은 결과가 날지 모르는 사소한 것들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티를 낼 때는 아니다. 모르게 하고 좋은 거는 혼자 즐기는 쪽으로 아직은 당분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만 기뜸 좀 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뱀띠 운세였습니다.